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요사이 느닷없이 국정원의 해묵은 자료를 공개하느니 마느니 하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하여 작성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설왕설래합니다. 여기에 마음에 걸리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사찰이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이 사찰이란 말을 함부로 썼다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은 불법행위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27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선언한 이후에 가혹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재수 전 김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검찰은 사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찰이란 것은 불법이란 뜻이죠. 도청, 미행.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정보 수집을 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하여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죽음을 몰고 온 말이 문재인 씨가 멋대로 사용한 사찰이란 말인데, 요 사찰이란 말을 또 쓰는 걸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통상적 정보 수집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공개를 하느냐 하면은 박형준 씨가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이 국정원 자료를 지금까지 묵혀 가지고 있다가 써먹는 타이밍이 아주 요상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라는 이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서 튀어나온 괴물이 누구를 잡게 될 거냐? 저는 박형준을 잡는 게 아니라 박지원 원장을 잡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2000년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임동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끌어들여가지고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 명의로 2억 달러를 불법 송금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간첩 두목에게 불법 자금을 보내준 행위는 반역이나 이적이란 말로도 모자랍니다. 전 정권은 정보부 안기부를 정치에 이용하였지만은 김대중 정부는 반역과 이적 행위에 국정원을 이용하였으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당시 시행되던 국정원법 어디를 찾아봐도 국정원이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보낼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송금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목이 없어요. 김정일을 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 국정원을 대북 송금책으로 이용한 것은 강도 잡으러 다니는 형사를 강도 심부름꾼으로 부린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박지원 당시 장관은 북한 측과 협상할 때 김보현 국장과 국정원입니다. 김보현 국정원 국장과 서훈 과장을 보좌관으로 썼습니다. 서훈 과장은 그 뒤에 국정원장이 됐어요. 박지원이 북측과 남북 비밀 합의서를 작성할 때두 사람은 배석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 협력 차원을 사회 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핵개발 중인 적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이. 이것도 다 깨보자 이거죠. 까보자 이거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편입된 4억 5천만 달러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는 데 사용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네 번째, 2000년 6월 9일 국정원 직원 명의로 뱅크 오브 차이나 마카오 지점 계좌 주 대성 뱅크로 송금한 4,500만 불이 실제 계좌 주인 대성 뱅크 2와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서 송금 처리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북한에서 김대중 방북을 하루 연기시켰다는 김은성 당시 국정원 국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실장이군요. 대공실장이었으니까. 송금자가 현대그룹이 아니라 국정원 명의로 했다는 것은 이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역모였다는 고백 아닙니까? 어때 겁도 없이 국정원 명의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다섯 번째, 국정원 직원이 실명으로 송금을 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 역적모의 아닙니까, 이거? 여섯 번째, 국정원은 현대그룹을 지원하도록 경제관료를 당시 압박하였습니다. 이 행위 또한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김보현 실장의, 당시 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보현 당시 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정일에게 보낸 돈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임동훈 원장도 대통령에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을 보냈어요. 범죄를 구성하는 고의성이 명백합니다. 일곱 번째, 임동원과 김보현 그리고 서훈 등이 중심이 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6.15 선언은 그 내용이 연방제 공산화 통일 방안 등을 수용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정과 이익을 해쳤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봐줄 여지가 있지만은 완전히 북한 페이스로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데 국정원이 가담했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은 주한미군의 중립화, 즉 무력화에 합의하는 등 한미동맹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 합의입니다. 공개된 내용이 아니에요.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은 주한미군을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만들자 하는 밀약을 맺는 겁니다. 아홉 번째,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실명 증언에 따르면은 2001년 초 신근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부하를 시켜 6개 시중은행에서 3천억 원을 조성하였고 이 일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고 실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간조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김대중 측 박지원 씨도 일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3천억 원. 열 번째,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은 미국 내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4년간 조사하여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서버를 뒤져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난뒤 취한 조치가 아주 포복 절도할 일입니다. 해외 자금 도피 의혹, 즉 탈세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도 비자금의 실체 파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재판정에 국정원의 조사 자료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이 증거물에서 국정원이 비자금의 실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으며 13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관리자로 이희호, 김홍걸, 김홍업, 박지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박지원의 이름이. 2012년 9월 11일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1월 17일 데이비슨 DJ 김대중입니다. 데이비슨의 차남 김홍은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프리바겐을 통해 A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0만 불 구형 방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번째, 국정원이 파일을 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작년에 박지원 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부인하였던 남북 비밀 합의서의 제보자를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이 문서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만두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전 정부 고위직 인사가 문건을 주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별도 취재로 이 비밀 합의서가 실제 하였다는 것을 월간조선에
선적도 있습니다. 12번째, 국정원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데 깊게 관계한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 파일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말지 계산 중이라는 이야기인데, 뚜껑을 여는 순간 튀어나온 괴물은 박형준이 아니라 박지원과 김대중 일가부터 삼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